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 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구에서 베이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아놓은 것이다. 데이터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어떤 데이터냐?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모아는 데 필요한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것 좀 찾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 질의 처리를 어때요?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실시간 처리를 해서 응답을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한테 뭔가 뭐좀 찾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 시간이 어때요? 바로 되죠. 그런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인 변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직에 있어서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놨는데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데이터를 삽입해줘야 되겠죠. 그러다가 퇴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명단에서 삭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내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어때요? 갱신해줘야 되겠죠. 이러므로써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시 공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때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인터넷이라는 곳으로서 하죠. 여기에 접속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 아니죠. 동시간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등본 발급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여기에 홍길동이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0번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100번째에 있는 데이터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홍길동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의한 참조. 여러분이 핸드폰에 연락처 생각해 보세요. 100번째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줘가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관계인데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별개이다.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면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야 됐어요. 항상. 그런데 서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바꿔도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파일 시스템은 어떤 구조였냐면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내 개인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총무부에도 알려주고 인사부에도 알려주고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내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낭비가 되죠.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총무부에 가서 내 핸드폰 번호 바뀌었어요. 인사부에 가서 또 바꿨어요. 일일이 말해야 되죠. 내 데이터가 여러 부서에 모여가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한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최소화한다.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은 어떤 표준성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적은 100점보다 낮아야 되죠. 네, 그런 거 일관성이다라고 합니다.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도 100점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 조건에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정확성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느냐, 정확성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옛날 번호예요. 그럼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네, 그럼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라든지 사람들 이름을 문자 8바이트인데 다른 데서는 문자 10바이트로 쓰고 있다.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서로 표준화를 시킨다. 보안성입니다. 나의 정보를 파일 시스템에는 각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내 정보를 볼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여기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서 이제 잘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보안성. 그다음에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서로 독립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에 대한 부족이다. 전산화 비용이 증가가 되고, 처리 속도가 이제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모든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KB은행이다. KB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디스크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장장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용량이 커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구축하려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조금 지연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을까? 일단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고, DBMS, 그것을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스키마,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걸 다루는 언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스키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설계 도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파트로 친다면 설계 도면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기술한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병원에 있는 DB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분들은 간호사분들은 화면에 뭐좀 표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의사분들은 화면에 뭐좀 표시해 주세요. 또 이제 조직원들은 화면에 뭐좀 표시해 주세요. 화면에 표시되고자 하는 게다 다른 거죠.
자, 회사 DB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부에서는 화면에 이름과 직급만 표시해 주세요. 네, 사원들에 대한. 자, 총무부입니다. 총무부는 모니터에 이름하고 네, 급여 내역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죠. 네, 이렇게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거를 외부 스키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누구의 관점이냐? 사용자의 관점에서 네, 살펴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화면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게 외부 스키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제공한 정보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력할 정보가 너무 많죠. 이름, 주소, 주민번호, 네, 그다음에 뭐 카드번호, 그다음에 사원번호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누가 볼수 있어요? 누가? 조직의 장이 볼 수가 있죠. 네, 조직 기관장. 그래서 이걸 아무나 봐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보안의 문제가 돼버리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예, 조직에 대한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내용, 네, 이런 거를 우리는 개념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기관의 입장에서 본 것, 조직체의 입장에서 본 것,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겠죠. 네, 접근 권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내부 스키마는 이제 세부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될까? 그래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 네, 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물리적인 구조를 예,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조직 전체에서 본 거는 어떠세요? 네. 하나 있는 거죠. 얘만 여러 개 존재하는 거고, 얘도 한개 존재하는 거고, 한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DBMS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MS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한다.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뭐좀 데이터 좀 찾아주세요. 명령어를 내려야 되겠죠. 명령어를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게 이제 DBMS가 된다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바로 뭐가 있다? DBMS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생성해주는 뭐다?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때 제약 조건이라든지, 데이터의 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 조작은 뭐냐면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뭐좀 찾아주세요. 어떤 데이터 좀 삽입해 주세요. 어떤 데이터 좀 삭제해 주세요. 갱신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제어 기능은 뭐냐면 자,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용자만 들어와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에 관련된 것, 그 데이터를 볼수 있는 권한에 관련된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BMS에 관련된 종류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여지죠. 계층형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형태로 나타낸 거냐면 모양이 다른 겁니다. 트리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이 트리형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형은 어떤 망을 되어 있냐면,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트리형과 그래프 형태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 이런 그래프 형태가 네트워크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이 있는데, 관계형은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행과 열로 표현을 해서 홍길동,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이런 게 테이블 형태. 그다음에 객체의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라는 거고, 또 객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약자를 첫 글자와 끝 글자는 같습니다. DL. 그래서 D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L은 랭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자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한다 라는 것은 중간에 뭐겠습니까? 그죠? Definition 해가지고 DDL이다 라고 합니다. 예, 조작어는 매니플레이션의 약자 M을 사용합니다. 제어에는 컨트롤의 약자 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예, 한국어로도 알고 있고 또 이걸 약자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한다. 뭘 정의할까?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의할 때 사용이 되고, 또그 구조를 예,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이 되고, 또 삭제를 할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냐면, crea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변경할 때는 이제 alter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네, 삭제할 때는 dr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정의, 또 내가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제 가져올 정보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가져오겠다. 이름, 네, 국어 점수를 가져오겠다. 국어. 네, 수학 점수를 가져오겠다,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테이블 만들 때도 네, creat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이름, 국어, 수학으로만 내가 테이블을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해요. 아, 영어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럼 영어를 추가하겠다.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alter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자, 이제 이 테이블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삭제하고자 한다. 그럴 때도 drop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조작어는 뭐냐면, 자, 이제 구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사용을 할 때, 특정한 레코드죠. 투플이죠. 레코드. 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를 하나 삽입을 할 때가 있겠고,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 삽입을 하겠죠. 그러다가 퇴직자가 오면 삭제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갱신한다라고 하죠. 갱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검색. 이런 이제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자, 특정한 레코드를 삽입한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인서트 명령어로서 나타내고요. 삭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딜리트 명령어로 나타내고, 갱신은 업데이트 명령어로 나타내고, 검색은 이제 셀렉트 명령어로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한다라는 것은 뭔가 제어한다라는 게 되겠죠. 어떤 걸 제어를 할까? 자, 만들어진 테이블을 아무나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볼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랜트. 자, 특정한 테이블을 볼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용자에게는 테이블을 볼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보크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네, 주어진 권한을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죠. 네, 권한을 취소하는 겁니다. 네, 이런 명령어 볼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히 수행되거나 네,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되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되돌려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커밋이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네,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롤백이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비정상적이다. 뭔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겠다. 라는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제어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종류 세 가지, 약자, 그 다음에 하는 역할, 사용되는 명령어의 종류.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일반 사용자, 유저입니다. 그래서, 질의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네,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곳에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네, 제공을 받는 사람. 그런 게 이제 유저가 되겠다라는 거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작어를 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를 말을 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DBA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네, 운영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데이터베이스의 네, 구성 요소를 네,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라고 결정을 해주고요. 또 스키마라고 들어봤죠. 네, 스키마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또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 네, 권한 부여,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무결성 유지를 위한, 무결성이란 것은 뭐죠? 권한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겁니다. 무결성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수립 대책,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겠죠. 네, 요구 또 불평.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청취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네, 성능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조직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다라는 거죠. 책장이나 파일, 캐비넷 등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네, 컴퓨터에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다가 모아놓느냐?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제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서로 공유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복잡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동일한 데이터의 중복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중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네, 중복을 최소화. 네,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고요.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네, 한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안, 데이터의 복구, 권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제어어, DCL이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대한 생성, 테이블에 대한 생성,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define, 정의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오겠다. 국어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데이터 제어어는 주로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네, 사용이 됩니다. 권한 부여하는 거니까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삭제, 네, 변경을 위해서 사용된 언어를 조작어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네, DDL이 되는 거죠. 정의어가 됩니다. 구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레코드에 대한 삭제다라고 하면 DML이 되겠지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DDL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